안녕하세요. 이경신입니다. 여호수아 2장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6절 말씀부터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Now she had said to them, Go to the hills, or the pursuers, 뒤쫓는 자, 쫓아가는 자이죠. Will not find you. Hide yourselves there 3 days until they return, and then go on your way. 지금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고 하고 그 뒤쫓는 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요. 17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The man said to her, This oath you made us swear will not be binding on us. 여기서 binding 하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So not be binding on us. 우리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갖다가 없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재분용 표지의 뜻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천의 가장자리 장식의 뜻도 있습니다. Binding on us. 그래서 this oath 지금 이 맹세인데 oath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맹세를 했다 하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 대를 물려가면서 그 자손들에게 그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오스라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You made us swear. 그 맹세에 대해서 서약하게 한 서약도 하고 맹세까지 말로 했다 한 것은 아주 엄청난 약속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Unless when we enter the land, you have tied this scarlet cord in the window through which you let us down, and unless you have brought your father and mother, your brothers and all your family into your house. 그래서 scarlet 하면은 진홍색, 다홍색. 새빨간색을 말합니다. 빨간색을 말합니다. 코드는 노끈, 끈, 줄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If anyone goes outside your house into the street, his blood will be on his own head. We will not be responsible. As for anyone who is in the house with you, His blood will be on our head if our hand is laid on him.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집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그게 죽게 되도록 된다 하더라도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살려면은 그 집에 빨간 그 줄이 내려져 있는 창문 내로부터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에만 스테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But if you tell what we are doing we will be released from the oath you made us swear released 임무가 해제된 release 하면은 갇히거 낙숙되는 상태에서 풀어주다 석방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잡고 있거나 막혀 있던 것을 놓아주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발산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So, but if you tell what we are doing, 만약에 너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을 하면은 비밀을 안 지키게 된다면은 말을 tell you tell what we are doing. We will be released from the oath you made us swear. 그 맹세하기엔 그 서약하게 한 그 맹세가 모든 것이 released. 아무 구속력이 없게 된 그 약속도 당연히 해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말을 하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절대로 해서는 누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렇게 누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